자,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조건부 서식 시트를 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표 서식이라든지 또셀 스타일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눌러주는 순간에 그냥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주지 않았는데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은 특정 조건을 우리가 걸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셀의 범위의 서식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의한 서식을 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건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건부 서식 시트로 오신 다음에 이제 H5부터 H14, 자, 여기죠. 평균이 적혀 있는 자, 이 셀을 범위로 설정하고 자,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자, 눌러주고 난 다음에 셀 강조 규칙이라는 곳에서 자, 보다 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큼. 자, 들어오세요. 자, 말하자면은, 다음 값보다 큰 셀의 서식을 지정하겠다. 여기에 적혀 있는 값이 내가 여기에 80이라고 적은 이 값보다 큰 값에 대해서 진한 빨강, 특수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또 이거 누르면은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텍스트만 빨간색으로 해라. 자, 빨간색 테두리를 구하라. 연한 빨강 채우기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내가 다른 것들을 서식으로 지정하려면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은 여기 채우기도 있고, 테두리, 글꼴에 대한 설정, 표시 형식, 자, 이런 것들을 하셔서 그이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은 이제 80보다 큰, 80 값보다 큰 셀의 서식을 지정해라 라고 나와 있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80보다 이상 된 거, 80 이상, 아, 이상이 아니고 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80은 빠졌잖아요. 큰 거이기 때문에 80 이상, 이상이 되셔야 되죠. 크거나 같은 것이 아니라, 이상이 되는 것들만, 자,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하셨죠? 자, 이번에는요, 총점세를 가지고, 자, 다시 한번 블록을 잡고, 조건부 서식 들어오셔서, 자, 셀 강조 규칙에 보시면은, 자, 여기, 자, 여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하위 규칙. 자, 오시면, 자, 여기에 그 상위 10%가 있을 거예요. 상위 10%. 자, 아니면은 상위 10개 항목.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교재 보니까, 상위 10개 항목을 선택하라고 나와 있네요. 상위 10개 항목. 자, 클릭을 하시고. 자, 지금 여기가, 셀이 10개이기 때문에 상위 10개가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위 5개, 말하자면 이 숫자 중에서, 큰 손으로 5개 정도만, 이렇게 채워라, 이런 색깔로 채워라, 자, 지정을 하실 수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자, 클릭하셔서 녹색으로 상위 5개에 대한 항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66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번째 값이 같은 경우 모두 표시됨으로 5개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 있고, F5셀의 값을 이렇게 했나요? F5셀이 여긴데, 자, F5셀의 값을 100으로 변경해 보면, 100으로 변경해 보면은, 자, 여기를 100으로 변경해 보래요. 자, 100으로 변경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얘도 바뀐다는 얘기죠. 왜? 상위, 자, 5%에 얘가 지금 포함이 100을 포함하는 순간에, 100을, 100으로 바꿔주는 순간에, 여기 총점이 상위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뀌는구나. 자,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는요, G5와 G14. 자, G5와 G14. 이렇게 드래그 해서,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클릭해서 규칙을 지우래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규칙,
목적에 대한 조건부 서식을 지워라. 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 그리고 선택한 셀의 규칙을 지우겠다.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 셀의 규칙을 지워라. 자, 지워주시고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지워보세요. 여기도 들어가셔서, 조건부 서식, 지우기,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필드 명은 빼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요 데이터, 자, 여기를 테이블을, 블록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들어오시고, 자, 수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식을 좀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교재 보니까요. GO셀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마우스로 GO셀, 자, GO셀이 여기죠. 총점에 있는 요 셀을 클릭을 하시면 등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GO셀이 25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뭔가 좀 빠져 있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빠져 있냐면, 아, 빠져 있는 건 아니네요. 여기 보니까 총점이 250점 이상인 행 전체에 색 채우기 서식을 적용해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떤 얘기냐면은 행 전체에라고 하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 보니까요, 제가 이 블록을 잡고 총점에 적혀 있는 자, 이 GO셀을 클릭하는 순간에 여기 달러 기호가 좀 붙었잖아요, 그죠? 이 달러 기호는 절대 참조를 의미하는데 열과 행을 모두 고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총점이 250점 이상인 행 전체에 그랬어요. 그렇죠? 행만 바뀌라는 얘기지, 열은 바뀌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혼합참조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열은 고정하되 행은 상대참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F4를 자, 한 번, 두번 누르시면, 열은 고정이 되고요. 행은 상대참조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은 지금 행만 바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점이 250점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자, 어떻게 그 조건을 줘라? 자, 크거나 같다, 250보다 큰 것에 대해서, 행이 바뀌도록 설정해라.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어떻게 바꿀 거예요? 자, 서식을 지정해라. 자, 그런데, 색을 채워라 이랬어요. 그래서 채우기, 자, 들어오시고, 자, 여기에서, 자, 원하는 색을 지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색깔로 내가 이 조건에 맞는 것을 채우겠다. 확인 눌러주시면 내가 지정한 색깔로 행에 대해서만 색깔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행 전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68페이지 상단까지 지금 사용을 해보신 거고 문제를 풀어보신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양한 복사를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